공항 가는 길이거든요. 터미널 쪽으로 가고 있어요. 요새 미국 비행기 터미널이 자꾸 도착할 때 바뀌니까 도착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저희도 B였는데 지금 C로 바뀐 상태라 터미널 C로 가고 있습니다. 코리안 에어가 보이네요. 달라스 공항이 굉장히 좀 심플하고 복잡하지 않기로 유명해요. 달라스 공항이 좀 특징은 굉장히 간단해요. 이렇게 게이트 이렇게 찾으시고 여기 한 시간은 저희가 저기 주차가 무료거든요. 대부분 다른 데는 보면 주차 무료인데도 별로 없고 되게 까다롭고 되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? 복잡복잡해요. 근데 달라스의 좋은 점은 공항이 굉장히 간편하다. 그리고 넓은 건 모르겠는데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좋아요. 저희는 이쪽에다가 하나 이렇게 한 시간 주차해 놓고 그리고 픽업하러 갑니다. 아이고. 여기 저희는 게이트 C 여기다가 주차해 놓고 가요. 이게 제대로 사진을 좀못 찍게 한것 같아요. 아무래도 위안 뭐라 그래야 되지? 위험하니까 못 찍게 할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이제 살짝 들어가서 찍을게요. 국내선은 요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터미널을 찾고 게이트를 찾아서 픽업을 가면 됩니다. 여기로 가면 돼요? 미국 공항은 진짜 별 볼일 없어요. 근데 달라스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배기 그 짐을 찾을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. 그거 하나도 진짜 편한 것 같아요. 바로 찾아갈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. 여기에서 나오면 여기에서 바로 여기 문에서 나오면 바로 여기 짐을 찾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.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랑 같이 나오자마자 여기에서 나오자마자 짐을 찾을 수 있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. 좀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. 다른 데는 무슨 뭐 트레인 타고 터미널을 찾아서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요래요래 가는데 달라스는 굉장히 편한 시스템입니다. 예전처럼 별로별로 다 있는데 뭐 있는가 구경해 볼까요? 처음 봤어요. CBS 이렇게 밴딩 머신이 바로 기다리는 데 옆에 이렇게 돼 있네요. 나오자마자 좀 필요한 것 급하게 살수 있는 것들은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.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, 그래도 뭐 대충 막 급하다는 것들은 살수 있는 것 같네요. 아이디어 좋은데요? 오늘 1월 2일이라서 여행을 갔다가 많이들 돌아와서 공항에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. 복잡하네요. DFW는 오버사이즈가 골프 가방 같은 경우에는 따로 나와요. 이렇게 따로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요.